항아리에서 유래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아가리를 항상 벌리고 있다해서 항아리. 그런 거라니까. 아 그냥 던지는 거 아니오. 아가리가 동물의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게 벌리고 있다 항아리. 내가 얘기하잖아. 난 배운 사람이야. 선물개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종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종이라는 게 종하면 떠오르는 게 불교 종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종이라고 하는 게 불교 악기는 아니죠. 원래는 중국 황제와 관련된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종과북이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예전 사람들은 종하고 북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했을까? 예? 북? 아이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저걸 못 찍으니 참 인생이 참 서글픈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할 때도 분명히 그런 착오를 겪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지 싶어. 참사는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종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종은 단가가 비싸요. 예전에는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래서 이거는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고 북은 나무로 깎고 소가죽 물론 뭐 소가죽을 양쪽에 붙이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일이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싸죠. 예전에는 금속붙이라고 하는 게 워낙 쇠붙이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쇠붙이라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원래는 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금 짝퉁이 동이잖아. 그거 아세요? 금하고 같이 생긴 금 짝퉁이 동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더 좋은 거고, 짭이 동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이 절대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저게 쇠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쇠가 이제 그래서 쇠금 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쇠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금속 관련돼서는 이 금자가 들어가죠. 쇠금이 부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과 북이 최고인데 이게 예전에는 전쟁 용구였었어요. 전쟁 용구. 그래서 북 치면 진격하고 종 치면 퇴각하고 그리고 이게 종하고 북을 치면 성문을 여닫는 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는데 그 문화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지금 보신각타종.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33번 종을 치고 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고 옛날에 한양도성이 있을 때는 서울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문이 있었겠지.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 서울도성을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얘기가 있었죠. 그 공약 중에 있습니다. 진짜. 왜 이게 뭔 소린가라고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실제로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창의적이어서 수원화성도 그 따위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도 없었어요. 수원에 그 성이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있었지. 예, 정조 때 있었지. 하지만 나중에 다 파괴가 됐지. 그리고 그걸 다시 복구해서 넣었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뻔뻔한 문화유산. 그런데 수원 화성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설계도면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양도성에는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를 공사를 좀 제대로 했다는 얘기고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는 약간 날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제가 문화재 전공자로서 별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우리 숭례문, 남대문. 불나고도 국보야. 물론 국보라는 명칭은 없어졌어요, 이제. 국보는 있는데, 넘버가 없어졌어. 넘버는 없어졌어.
넘버를 없애는 것도 무슨 미친 짓인가 싶기는 한데 그걸 자꾸 넘버를 매기면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이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안 돼.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린가 싶어.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넘버를 없앴대. 넘버를 없앴대. 넘버를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물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넘버가 있으면 넘버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번지수를 없앤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또라이틱한 발상인데 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름을 가진 게 있다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게.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나중에.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러면 78호 83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거든.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 그렇게 숫자를 넣어줘야 사실 좀 명확한 게 성립이 되는데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몇 놈이 목소리 큰 놈이 우기면 바뀌어요 뭐가. 뭐 체계적인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 아무튼 예전에 종치고 북치고 하면서 문을 성문을 열고 닫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거를 퍼포먼스를 하죠. 그냥 뭐 북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안, 예전에 장안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거기서 위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 굉장히 사람 좀 장관이지.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관종. 아, 그 관종 나 같은 사람 관종 그거 아니고요. 정부종이라는 뜻입니다. 정부종. 관종. 이 종자는 두 가지로 써요. 이게 무거울중자, 무거울중자, 금속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동자, 잘 운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잘 운다. 잘 운다. 그래서 아이동자, 애들이 빽빽거리고 잘 우니까. 그래서 쇠금에다가 아이동자를 넣기도 하고 무거울중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아이동자 때문에 제가 그걸 밝혔잖아. 에밀레 종에 왜 애가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쌉소리를 하느냐. 그거는 쇠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시대가 넘어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의 이제 문화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 증수 이명지, 아니 이 증수 이명지가 그냥 이명지. 이명지가 저 명주 지역의 관지였는데 1700년대 기록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때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굴산사종이라고 하는 게 강릉 문루에 있었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릉 성문을 열고 닫고 했었던 거야. 강릉도 굉장히 큰 데입니다. 괜찮은 데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잖아. 그래서 강주하고 원주잖아. 춘천은 저건 따라지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강릉과 원주니까 강릉이 괜찮다고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문 위에다가 그 굴산사종을 갖다 놨는가 봐요. 굴산사는 이제 폐사가 되고 조선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이 깨졌대. 기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새로 종을 만들었는데, 거지 같대. 그 당시 이제 쉽게 말해서, 지방 양반이 돈을 내서 종을 이제 새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다 애석해 했다. 이렇게. 야, 씨, 이거밖에 못 만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석한 걸 넘어서 도저히 지금 기술로는 못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감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에밀레 종처럼 신화를 잊게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식의 물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마스커스 검. 들어보셨어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연철하고 강철을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주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칼을 쇠를 자르는 검. 칼끼리 부딪히면 그게 자른다는 거예요. 장미칼에 장미칼. 우리식으로 하면 장미칼. 그거 다 사기였잖아. 장미칼 사기. 막 그 자물쇠도 이렇게 막 베가지고 막 베고 이랬잖아. 보면서도 저게 가능한가? 저 쇠톱도 쉽지 않은 건데, 자물쇠가 칼에 의해서 자르면 어떤 미친놈이 자물쇠를 달고 댕기겠냐고.
그런데 그게 홈쇼핑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뭐 했었잖아요. 뭐 진격의 거인처럼 진짜 막 이렇게 막 장미칼 전 집에 칼이 다 있어. 장미떼기를 붙이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팔아먹고 걷고 튀었지. 그런 식으로 전설화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 검이고 그것은 더 이상 못 만든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야리한 신비를 입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아, 저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더라. 고려의 비색 청자.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더라. 비취색이라더라. 비밀로 해서 비색이라더라. 비취색이어서 비색이라더라. 뭐 이렇게 또 약을 파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뭐 그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대단한 물건, 시대를 넘어서는 대단한 물건, 신품에는 다 그런 스토리들이 붙어요. 문화가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만들게 됐을 때 그런 스토리가 더 잘 입습니다. 그게 이제 에밀레 종도 그렇게 입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절이 무너지면서 그 종을 관종으로 이렇게 쓰는 절종은 범종이라고 합니다. 정부종은 관종, 절종은 범종이에요. 범종. 저기서 범이 이제 크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고 바람직하다는 뜻도 있고 원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인도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고급이라는 수식어로 쓸 때 그래서 종 중에서 최고, 신령한 종 뭐 이런 쪽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관종은 정부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종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종은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그것도 큰 거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게 왜냐하면 주물틀을 다 만들고 밀랍으로 틀을 뜨고 그거를 틀을 만들고 동시에 그만큼 양을 큰 거일수록 더 많이 녹여야 돼. 동시에 녹여 가지고 한꺼번에 부어야 됩니다. 차등으로 부면 나중에 종을 치면 그 부분이 깨져.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화강암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제일 많잖아요. 화강암에 이렇게 층층이 겹이 있는 시루떡 같은 화강암이 있고 통짜가 있어요. 통짜는 조각을 해놓잖아. 불상을 만들든 탑을 만들든 천 년이 지나도 안 깨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루떡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 겹이 굳고 또 다른 한 겹이 쌓이고 이러면서 약간의 시간차가 나는 거지. 건물로 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금 덜 내려고 한 2층 지었다가 좀 쉬었다가 2층 더 짓는 집 있어.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가 물이 새. 나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가 꼭 물이 새. 콘크리트가 동시에 양생이 안 되니까. 통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화강암만 이러는 게 아니고 종도, 주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잘못되면 만들어놓고 난 뒤에 몇 번 치면 거기가 균열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리고 저게 엄청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붓다 보면 조금이라도 튀거나 이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사람 뭐 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이게 용광로 작업이잖아. 그리고 그걸 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퍼서 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도 큰 기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아마 진짜 사람 뭐 팔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손으로 붓고 있는데 붓다가 온도차가 조금만 잘 안 맞으면 쇳물이 튀거든요. 튀어서 내 손에 떨어졌어. 그럼 내 손이 타고 있잖아. 그럼 이걸 놔야 되잖아. 이걸 놓으면 너무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타도 들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가도 높은 거고 그다음에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에밀레 종 같은 경우도 성덕대왕 신종이잖아요.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만들려다 못 만들어서 결국 해공왕 때 손자가 만들었던 종. 그렇게 그래서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내가 보기엔 절종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디자인은 좋았을 건데 갖다가 놓고 그냥 악기로 쓰면 되니까 이게 신호용구니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절이 없어지면 문으로 갑니다. 원래 보신각에 있던 종도 원각사종이었었습니다. 원판은 원각사지종. 지금 탑골공원 그게 이제 폐사가 되면서 그 종을 갖다가 놓고 친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새로 종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보물 2호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보물 1호가 남대문, 아니 숭, 저 동대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물하고 국보를 이 미친 나라가 둘 다 문으로다가, 야,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문을 1호로 다 놓는 경우가 어딨어. 남대문이 국보 1호, 동대문이 보물 1호. 보통은 그 1호 같은 경우는 꼭 보물이나 국보는 대등 관계라도 1호는 약간의 상징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대단한, 그러니까는 A급, 초특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내세울 만해. 세계적으로 내세워도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석굴암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임팩트 있는 걸 해야 되거든. 근데 문, 야, 저 동대문 남대문은 미안한 얘기인데 중국만 가봐도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정도 규모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걸 갖다 놓고 국보 1호가 탔네 어쩌네 하면서 그걸 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국보라고 해제도 안 시키고 타면 해제되는 겁니다. 무형유산도 아니고 유형유산이 불에 타면 해제되는 거예요. 불에 타면 뭐 있어? 없는데. 아니 아무리 아까워도 훈민정음 해례가 있어. 불에 탔어. 그래서 요만큼 남았네? 그럼 해제요. 방법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없는데. 그럼 요만큼 있으니까 거기를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국보로 칩시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놈. 이래야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도대체 전문가도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쌍봉사 3층 목탑, 쌍봉사 대웅전이에요. 그거는 80년대 후반에 불났을 때 해제됐어요. 불났으니까 해제지. 그럼 거기 아무것도 안 남았냐? 남았지, 조금은. 기단 다 남지. 기단이 어떻게 타. 그리고 안에 불상도 남았고 끄집어냈으니까. 그 보물에서 해제됐어요. 이렇게 고무줄같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 같은 경우는 불에 타도 생각보다 잘 녹는데 종을 절을 불지를 때 이게 돈이 되니까 빼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절종이 살아남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도수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산사화재처럼 종각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상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불나면 그 전부 쇠로다가 다 이렇게 촥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방어시설이 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몰라, 의심나면 가서 뭐 이렇게 화재경보기를 작동해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올 거야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 생각하고 틀려. 그러니까 목조 화재로 쇠가 녹습니까? 아니야, 이거 동이야. 일반 쇠가 아니야. 동이야, 동. 그리고 동은 녹는 점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녹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열로 녹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정도의 열로 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종을 빼돌리는 것 같아, 돈이 되니까. 그래서 상원사 종도 원래는 안동 문루에 있다가 나중에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할 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안동 문루에 있었고, 그러면 그 종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아, 절종은 절종이야, 보면. 근데 그 절이 어느 절인지 모르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종 배때기에다가 이름을 써놔야 돼. 이게 어느 절이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지그들은 다 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름 많이 써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런가 전 세계 유적지에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쓴다. 야, 거기다 이름 쓰지 마, 쪽팔리게. 중국말 한문으로 써, 한문으로. 한문으로. 한글로 쓰지 마, 한글로. 씨, 쪽팔리잖아. 자꾸 유럽에 가서 쓰고. 그래서 종.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게 최상급이기 때문에 단가도 많고 이러니까 고대 물건 중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도 거 아닙니다. 중국은. 이거 종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종은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라고. 한국종을 코리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으로 해서 학명을 따로 분류해요. 그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종인데 한국종은 밑에가
이렇게 암흑해요. 그래서 이거 항아리, 나는 항아리에서 유래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아리. 아가리를 항상 벌리고 있다 해서 항아리. 아, 그런 거라니까. 아, 그냥 던지는 거 아니요. 아가리가 동물의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게 벌리고 있다 항아리. 이거 그냥 계속 던지니까 너무 사람을 없이 내가 얘기하잖아. 난 배운 사람이야. 좀 일반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놓지만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 그래서 이게 항아리에서 유래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국, 원래 우리 종의 기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중국 종은 약간 나팔 같아요. 밖까지, 맨 밑에 쪽이 약간 이렇게 약간 퍼져요. 아니, 이 정도까지 퍼지진 않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밖으로 개부구가 퍼지는 게 모든 악기에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기본적 발상이에요. 그거는 개도 할 수 있는 발상. 그래서 서양의 종들은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서양의 종은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그게 서양 종이거든요. 이게 종탑에 가보면 서양의 그 성당 종탑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서양 종의 특징은 개부구가 이렇게 넓고 나팔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땡기게 돼 있어. 밑에서 노트르담의 꼽추 이런 거 봐봐. 그래서 땡겨. 그래서 땡겨서 종을 치고 돼 있고 그리고 그 이거를 거시기 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달려있지. 그래서 땡기면 그 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뭔지 알지? 그래서 여기를 땡기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움직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밖에 움직여요.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너무 큰 거는 밑에서 땡겨도 안 되니까 그 노트르담의 꼽추처럼 그 안소니퀸이 옆에 붙어가지고 몸으로 흔들지. 이렇게. 예. 네.